그게 손님이 받아들여. 어쩌겠어? 송시 가면 핏줄이 가 뱃속에 들어있는데. 노인네가 뭐라고 하세요? 영복이 스님이랑 결혼시키라고 하죠? 사람, 아무리들 노인네가 뭐여? 갈수록 이해가 안 돼. 말로만 송씨 가면 대를 이을 사람이면 뭐래? 진짜 영복이를 당신 손주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지. 아, 어머니가 영복이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여?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뼈다귀도 모르는 애 다방내질 며느리 삼으라 그래요? 형님이 난 손주라도 그러셨겠어요? 노인네가 영복일 개구녕 바지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신다고요. 비키시지.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? 아주 집을 나가는 거냐? 그래. 야, 뭐 애새끼는 어쩔 거야? 걱정 마. 내일 병원 가서 유산시킬 테니까. 야, 네 말을 어떻게 믿어? 또 뭘로 어떻게 위장해서 내 앞에 나타나갖고 뒤로 넘어가게 할지 모르는데. 맹세해. 다신 자기 앞에 나타날 일 영원히 없을 거야. 그동안 미안했어. 자기가 의심한 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 다 사실이야. 행복하게 잘 살아. 부모님께 효도하고. 승구마, 일어나. 날 1교시부터 시험이야. 어, 승구마. 어, 먹고 나가, 언니. 나 술 덜 깼어. 근데 요거는 어때요?
아이고, 너무 우준다. 이것이 더 잘 어울려. 더 예뻐. 그래요? 이것이 더 괜찮단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... 근데 다 괜찮구만요. 다음에 올 텐데 그리 아쉬워. 나가세요. 안 그럴게요. 나가세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나가라니까!